안녕하십니까, 회선생입니다. 저는 이제 신한화구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하지 마세요. 오늘 가져온 그림은 대진대학교 문재인행에 있었던 장미랑 목각 인형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려본 기초 디자인이고요. 그림 제목은 장미 배달부입니다. 아무래도 목각 인형이 좀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미와 함께 이제 연출을 할 때 좀 이거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재밌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제품 디자인은 아니고요. 올해 또 사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완성된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요거고 장미 특. 우리 이제 소재 분석해야지 이제 스케치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미 특. 일단은 빨간색이다. 그리고 점적인 요소가 무수히 많고 장미 줄기는 선재기 때문에 선 구성을 할 때 용이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묘사할 거리가 많은 조형물로서 그릴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이제 주인공처럼 사용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목각 인형 특. 목각 인형은 아무래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연스러운 어떤 이 모양 동세라 그래야 되나? 이런 동세가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주면 좋고요. 걔를 좀 특이하게 하겠다고 해서 막 문구나무 세우고 막 이래버리면 아무래도 좀 보기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얘가 약간 목각 인형 같아요. 얘가 좀 이렇게 내가 만지는 대로 이렇게 접히고 구겨지고. 어쨌든 목각 인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감적으로나 색감적으로나 좀 장미를 좀 받쳐주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림 그려지는 과정 함께 보실 건데, 자,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분 분량이고 재생을 누르겠습니다. 자, 눌렀고요. 자, 지우개질부터 하죠. 지우개질부터 하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블랙 잡을 때 왜 하냐는 질문과 언제 색연필 쓰고 언제 마카로 하냐, 뭐 혹은 언제 펜으로 하냐 이러시는데, 저는 좀 기분 따라 합니다. 그날따라 뭐 약간 이렇게 부슬부슬한 필력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색연필을 하고, 아니면 좀 더 딱딱하게 제대로 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은 펜을 쓰고 마카를 쓰고. 근데 마카는 좀 톤이 생각보다 밝아요. 생각보다 되게 밝아가지고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마카. 그리고 또 이게 끝에가 이렇게 번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마카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칠하고 싶으면 마카를 하고, 뭐 그림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손에 닿는 거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색연필 아니면 펜? 근데 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원, 특히 저희 반 특성상 이제 좀 자주 애용을 하죠, 이 방법들을. 정리가 좀 잘 되는 방법이라서. 뭐 학원, 다른 학원들도 이제 수업을 하고 다른 학원 학생들도 이 영상들을 볼 테니까 이 방법을 뭐 맹신하거나 이 방법이 좋아서 뭐 전인수한테 갖고 요렇게 하던데요? 이러면서 막 따지시지 마세요. 이게 또 학원마다 스타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좋으면 따라 하는 거고, 내 방법이 더 좋으면 내 방법을 쓰는 거고, 네 방법이 좋으면 네 방법 쓰는 거고. 입시란 결국 이제 경쟁 아니겠습니까? 경쟁? 자, 그래서 이제 색깔을 칠해주는데, 아무래도 원목 컬러는 옐로우 오커를 갖다가 조절하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 형태라고 해서 너무 이거를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도형이지 않습니까? 원기둥, 구, 뭐 육면체, 아니면 뭐 약간의 다면체라거나 뭐 등등등. 그래서 어떤 각을 잘 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감을 확인하시고 빛방향을 계산하시고 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이제라기보다는 이제
이제라는 말이 계속 입에 붙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무부터 지금 칠하고 있어요. 나무 약간 그런 거죠. 유럽 여행 간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라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왕 나무 색깔을 물감에 적신 김에 다 바르자.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배경 쪽은 뭐 국룰이죠. 톤 빼주는 거. 국룰이나 왜? 입체감 때문에. 공간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공간감. 근데 간혹 이제 입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공간? 그게 뭔데? 공간감 꼭 필요한 거야? 입체감? 나는 안 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내주는 것도 개인의 어떤 뭐 취향 아니야? 뭐 스타일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쵸 뭐 어떤 예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꼭 굳이 공간감이라는 게 없어도 뭔가 스타일로 적용을 한다거나 어떤 그 그림 안에 사조라거나 의미라거나 표현 방식에 따른 어떤 이 시각적인 전달이란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이제 디자인이다.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각 정보라는 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공간이라는 개념에 어떤 입체 개념이 들어갔을 때 더 용이하다. 전달하는 게 이게 장미다. 이게 목각인형이다. 목각인형의 장미를 껴안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저기로 공간이 빠진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공간감이라는 거는 어떤 조형의 기본기죠. 기본기. 네, 기본적인 어떤 요소라서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배워놔야 돼요. 체득을 해놓고 그거를 해야지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접근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자, 조금 설명을 했는데 뭐 크게 뭐 설명할 부분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냥 좀 채도 높은 장미 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계열 발라주시고 지금도 이제 색깔을 쓴 김에 그쵸? 쓴 김에 다 발랐다. 다 발랐다 라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초벌이 끝나가는데 입체감 느껴지시나요? 아직은 블랙까지 안 쳐서 이렇게 과감한 어떤 양감은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계획은 보이죠? 빗방향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그 목각인형의 이 머리 부분 약간 그분이 떠오르는데 머리 부분 뒤에다가 저렇게 어두운 각으로 나뭇잎을 넣은 이유는 뻔하죠. 보여주기 위해서. 저 나무를 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나무 결 묘사 이제 들어가는데 이 결이 중요합니다. 결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 운동 방향. 그러니까 이 묘사를 할 때는 어떤 우리가 저런 나무 결을 그리거나 어떤 질감의 텍스처를 만들 때는 뭔가 양각이든 음각이든 뭐 튀어나오든 들어가든 무언가를 표현해 주잖아요. 톤으로. 근데 그것들에 다 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결들을 이 운동 방향에 맞춰서 잘 그려주면 이 물체가 어떻게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제 얘가 둥근지 납작한지가 더 전달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을 좀 잘 찾아줘야 되는데 블랙 들어갑니다. 블랙 포스터 신한 포스터 블랙 신한 포스터 블랙의 그 매트함은 그 어떤 블랙도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매트한 블랙은 그러니까 이 매트하다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신한 블랙이 매트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묘 있죠. 소묘를 하면 어떤 각도에서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빛 반사 때문에 막 톤이 날아가고 어디서 찍으면 잘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매트하기 때문에 어디서 찍어도 빛반사가 안 돼요. 그림에서. 그래서 이 블랙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빛반사가 안 되고 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장에서 교수님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각도에서 내 그림을 봐도 톤이 안 흐트러진다는 거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색연필 들고 정교한 묘사를 들어갑니다. 정교한 묘사. 제가 요새 색연필 묘사에 좀 빠졌습니다. 색연필이 재밌더라고요. 약간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소묘하듯이 회화 감성으로다가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해주면은 또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옆에서 지금 겁나 애교 부리고 있어요. 자, 배경 쪽은 저렇게 크게 톤 발라주고 색연필로다가 이렇게 좀 간단히 채도 조절해주면서 저렇게 마감해주면은 금방 끝나죠. 자, 장미에도 저렇게 블랙을 그냥 과감하게 빵 때려서 풀어주고 하면은 저 레드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선명해졌죠? 네. 자, 그림이 어느 정도 끝이 나가는 끝이 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처음부터 이렇게 공들여서 정리를 해나가면 나중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학원도 있을 건데 뭐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준다거나. 근데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애초에 정리하면서 해나가는 게 좀 더 시간 절약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배경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차례차례 순서를 지켜요. 장미할 때 장미만 하고, 그죠? 목각 인형 끝낼 때 목각 인형만 끝내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줄기 할 때는 줄기와 이파리만 이제 초록 부분은 다 끝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아, 팔 아프다. 자, 어둠 쪽도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디테일을 찾아줌으로써 그림의 어떤 완성도가 느껴져야겠죠. 자, 근데 제가 뒤에 조금 날렸어요. 조금 날렸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화이트만 찍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화이트만 올라갔다 화이트가 올라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죠. 그림이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면 구성이 좀 약해서 그림의 톤이 조금 안 잡혔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완성하고 나서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그래도 어떤 목각 인형이 주는 어떤 되게 또렷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림의 어떤 비는 느낌은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왜 저 눈이 레이저처럼 나오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